2023년 6월 30일 저녁 5, 현지 시간 저녁 5시 19분. 네. 거의 근접했습니다. 아라라트산 근처에 왔고요. 두구바야짓 마을에 거의 다 왔는데, 근처 오면 올수록 기상현상이 아주 독특합니다. 앞에 구름이 있는데, 구름의 형상이나 형태가 되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구름 중에 일부, 수직으로 마치 쏟아지듯이 내리는 느낌? 영상으로도 그게 확인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기상현상이 지금 눈에 펼쳐지고 있어서, 산 때문일까요? 저 거대한 산이 영향을 미쳐서 그런 것일까요? 아무튼, 네. 산을 지나고 있고요. 도구바야짓 마을 거의 다 건접한 상황입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왔는데, 건물소도 있고, 건물을 하지는 않는군요. 건물소 비슷한 것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을입니다, 마을. 아직 도구바야짓 오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닥터 이어스 도구바야짓 병원인가요? 저기 도구바야짓 이름도 적혀 있고요. 마을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아파트들도 저기 작은 소규모 단지 동의 아파트들도 제법 보이고요. 그나저나 앞에 정면에 구름 기둥? 그런 느낌일까요? 구름 기둥이 저런 느낌일까요? 네, 구름 기둥.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발달하고 수직으로 강화해서 내려앉으면 구름 기둥의 느낌이 나는 걸까요? 독특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네. 아라라산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수직으로 내리꽂혀서 구름이 수직 강화하는 형태가 되면은 그거를 갖다가 구름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감사하네요. 쭉 따라서 갑니다. 이제 정면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쪽을 향해서 가는구나. 오, 와, 웅장한데요. 근데 정말 높게는 높은 모양입니다. 네. 세상에 많은 높은 산들 중에 그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또 등산가들의 그런 애호 등반 코스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가 본 거리가 멀어서. 네. 여기 솔직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여기까지 근접 접근한 것만 해도 아유. 네. 그 성서에 나오는 아르라산 코앞에 불과 몇십 킬로미터 근접해서 앞에까지 올 수 있으리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네, 아라라산. 이 동네 사람들은 항상 저걸 보고 산다는 얘기잖아. 아주 경외감이 그냥 절로 생기겠는데요? 네. 마을은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조그맣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여기저기 많이 끼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렇게 가다가 네.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한번 산에 근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요. 그리고 어제 알아본 대로라면은 여기서 하룻밤 자는 정도는 충분히. 물가가 싸요. 많이 싸요. 여기가 외진 곳이라 그런지, 네, 외곽지라서 그런지 물가가 아주 쌉니다. 진짜로. 그래서 한번 여기서 1박을 해볼까. 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를. 와, 이란이다. 이란. 아, 이란. 이래 가면 이란이 나옵니다. 이란. 네. 이상요. 여기까지입니다.